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하이볼의 메가. 네. 터치아웃. 네. 1라운드에 너무나 잘했고 2라운드에 약간 주춤했었고 이제는 어떤 외부 변수의 메가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상대에 따라 조금은 뭐 부담감의 크기가 크고 작고가 지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모마와 메가는 56%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강 선수의 성공 시도 오른쪽 모마 성공입니다.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15득점. 네. 다음 선수가 5득점 양해준 선수인데 조금 더 뒷받침이 되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12대12가 됐습니다. 모마의 강서브입니다. 지아가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비어 있습니다. 아, 모마의 서브를 또 이렇게 리시브를 잘해주네요. 어, 그러니까요. 선수가 공격 득점으로서는 첫 득점. 네. 지아 선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12입니다. 메가의 서브 리시브로 흔들렸습니다. 정관장의 찬스 볼입니다. 성공입니다. 2점 차입니다. 빠르게 이동해서 멋있는 공격을 해냅니다. 네. 네. 메가의 서브 지하의 메가텐 14대12. 자, 모마 선수의 공격인데요. 나갑니다. 네. 범실입니다. 아, 3점 차가 됐습니다. 범실 나오면 점수 뭐 금방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 네. 자, 좋은 서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메가의 서브가 현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는 볼입니다. 직접 때립니다.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16대12. 정관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In French, the words are beautiful. Alas, my French is out of gas. The Spanish words are beautiful. Romance.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6라운드 경기입니다. 1세트는 홈팀 현대건설이 이겼습니다. 2세트 원정팀 정관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16대12 메가 선수의 좋은 서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정지훈의 공격 블로킹! 득점과 연결됩니다. 17대12. 이렇게 해서 큰 공격을 하는 선수가 중요한 이유가 네. 이런 시점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어차피 서브는 강하게 들어오죠. 좋은 서브가 들어가면 정확히 가지 않았을 때 네. 이제 어차피 큰 공격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뽑았어. 레프트 쪽 뽑았는데 여기가 낫다고 내려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지. 위에서 깎아야 돼. 그래야지 바꿔 튀어나오고 옆으로 나가고 하지. 이제. 그 역습했을 때 파이프 하면은 저쪽으로 막어. 아니. 아니, 5번 쪽으로 대시쪽으로 가고 여기가 저쪽으로 빠진 아니야. 센터 수비가. 따라왔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 12대12 동점에서 정관장이 네. 연속 5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연속 득점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균형을 계속 이루면서 경기를 했던 건데 그 서브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메가 선수가 6개째인데 3개 정도 하고 몸치를 하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은 서브입니다.
정관장 수비됐습니다. 메가의 공격입니다. 갑니다. 터치아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서브 리시브만 들어오면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선수에게 일단 가져야 되는데 네. 서브 리시브도 일단 흔들리고 있고 공격도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정지훈 선수를 코트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서는 1차 목표잖아요. 네. 네. 1차 목표 달성인데요. 고예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메가타임, 메가의 서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마이 공격 짧게 수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가 갑니다. 성공입니다. 파죽지세. 때리면 들어가고 이거는 이런 분위기를 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메가트론 메가와티 원맨쇼가 이어집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오른쪽에 지금 전반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9대 12가 됐습니다. 리시브 깁니다. 직접 강타. 연속 8득점의 정관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시즌이 여러 경기에 남긴 했습니다만 또 다가올 플레이오프전이나 결승전에서 이런 부진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흐름을 타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 또 그 흐름을 끌어낼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나현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서브 한쪽 들어옵니다. 서브 있습니다. 완벽한 메가인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럴 때 이런 말 하죠. 실수로라도 하나쯤은 나갈 텐데 네. 이거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12까지 벌어집니다. 연속 9득점을 하는 정관장. 현대건설 한 점이 필요합니다. 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영 득점 성공입니다. 연속 10득점. 아무도 못 말리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첫 세트는 잘하다가 내줬지만 두 번 세트는 처지지 않고 다시 본인의 페이스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해 보이네요. 이 한 점 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12대 12에서 22대 12가 됐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는 정관장 메가의 서브입니다. 나현수 노란이 따라갑니다. 올렸습니다. 가운데 때립니다. 현대건설 오마 다 들고 있는 정관장이네요. 밀어넣기 가운데. 자, 수비도 정말 좋은데요. 반격 성공입니다. 현대건설을 코트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정관장의 코트가 너무 좁아 보이고 네. 현대건설의 코트는 운동장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볼도 다 받아내고 있는 정관장의 수비수. 네. 아, 노란 리베로의 수비도 정말 좋네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서브는 너무나 효과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마 네. 성공입니다. 이제야 한 점입니다. 야, 한 점 내기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아, 연속 11득점. 11득점 연속 득점이 나온 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자, 정말 숨 쉴 수 없었던 몇 분의 시간을 만들었던 메가 선수입니다. 이소영. 고민지가 받았습니다. 네네네. 잘 받쳐 올라갑니다. 반격. 야. 블로킹. 네. 네. 자, 나현수 선수의 블로킹. 일단 급한 분은 일단 꺼졌고 예. 자, 언니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잘 지켰네요. 예. 이렇게 보면은 호위 공격에 대한 부분은 높이도 높이지만은 코스, 길목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자, 백에이. 네. 이동하면서 득점합니다. 정관장의 세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세트 시간을 줄였어요. 아, 정말. 네. 아, 이 몰아치기 폭발력이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팀, 현대도, 한국도 가장 버거운 팀은 이 정관장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들이 언제 발휘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12대 12에서 23대 12까지 연속 11득점에 성공한 정관장. 2세트 승리에 한 점 남았습니다. 현대건설 모마의 공격. 자,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메가와티
올라갑니다. 오마 수비가 다 되고 있어요. 하이볼입니다. 스파이크! 벗어납니다. 이선우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호흡이 메가 선수도 이선우가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선우는 내 건가 아닌가 이런 사이에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의 세포인트 2세트를 끝낼 기회입니다. 지하 누가 마무리할까요? 다시 한번 지하입니다. 성공입니다. 25-15 2세트 정관장이 가져갑니다. 정관장이 완전히 뭐 본인의 페이스를 가지고 왔고 자 어느 경기나 3세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